싱어송라이터 장민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연이가 저희 카페 찬달에서 일일 알바생으로 일해주기로 했습니다. 아유, 영광이에요. 알바하면서 이제 춤출 때 4년 정도 카페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하트, 라떼 아트가 가능했었는데 네, 오늘 양파가 될지 하트가 될지는 회사 해보고요. 오늘 잘 맡겨보겠습니다. 네. 열심히 해봅시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, 사장님. 네. 오늘 첫 번째 할 일은 자몽청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쁜 자몽, 맛있는 자몽을 10개만 한번 사오실 수 있겠어요? 알겠습니다. 오면서 과자 같은 거 사도 괜찮아요? 후회 안 하시겠어요? 아유, 죄송합니다. 그러면 자몽을 사러 우리 가볼까요? 갑시다! 자몽 혹시 어디에 있나요? 돌아가고 있어요. 아까 하나 떨어뜨린 건 비밀입니다. 카페 어디지? 아, 여기. 안녕하십니다. 근데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. 괜찮네요. 잘 샀네요. 이제 이걸로 자몽청을 만들어야 돼요. 만들어 볼까요 이제? 네. 자, 일단 계약을 할 거예요 이제. 진짜 손으로 발렸는데. 그래서 손을 진짜 깨끗이 해야 돼요.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초반에 어떤 아이였어요? 제일 생각하면 주황색 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주황색 옷을 많이 입었구나. 내가 생각해보니까 많이 입었어요. 많이 입었고 춤을 그때부터 어렸을 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청계에 가서도 맞아 그랬던 기억인데. 짠, 일단 다 보셔도 돼요. 오,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. 엄청 많이 들어가요. 딱 맞았어요. 진짜 딱 맞았어요.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네요. 진짜 많이 들어가요. 자몽 에이드랑 자몽 차에 들어가죠. 자몽 티와 자몽 에이드에는 이만큼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되고 별로 내가 할 때는 완전 잘하시네요. 자세 나오는데요? 그럼요. 붉은데 좀 더 찐득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언제 나오죠? 네, 나왔어요. 드디어 짜잔, 라떼입니다. 티타임 좀 가실까요? 사장님이 매일 아침 구우시는 스콘입니다. 제가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스크림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내용 너무 좋아. 마감합시다. 마감합시다. 사장님 노래 한 소절. 여기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 많았어. 오늘 누가 3만원짜리, 3만원짜리니까 스콘이요? 아유, 농담이에요. 좀 이따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읍시다 우리. 예! 예!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와, 대박이다. 기대만 있는데? 예쁘게 잡고 싶었는데. 왜 자꾸 쳐다보세요? 쳐다보지 마세요. 아이스하게. 아이스하게.
미안해 신호 좀. 어서오세요. 안 돼. 다른 걸로 드실까요? 갔다가 또 온다고? 생각해. 바른. 여러분, 차단 카페로 놀러 오세요. 많이 이용해 주세요.